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덕트 모델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 모델러는 스케치업다 빌딩포인트다 CO다 KR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이쪽에 보시면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실행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 파일을 설치하시면 스케치업에서 덕트 모델러라는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아이콘을 누르시면 덕트 세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위쪽은 이제 덕트를 그릴 때 배치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해서 기준점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보 반경 같은 경우에는 덕트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의 배수로 반경을 설정할 건지 이쪽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관경이 작은 파이프에서 큰 파이프로 갈 때와 관경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갈때 리듀서가 배치되는 각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각도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OK를 눌러서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제 디퓨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Diffuser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디퓨저를 항목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디퓨저 배치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제일 위에 풍량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XY 간격,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의 높이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탑뷰에서 배치를 합니다. 자, 화면상의 한 점에서 클릭하시고 움직이시면, 네, 이쪽에 지금 간격이 보이시죠? 좀 전에 XY 간격대로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반대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전체 몇 개가 배치될 건지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덕트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드로우 덕트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사각형 형태와 원형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덕트의 폭과 높이, 그 다음에 바닥에서의 높이를 설정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로즈를 누르면 명령이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덕트를 그리실 수가 없어요. 자, 좌측벽에서부터 그려볼게요.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덕트를 그리실 수 있는 형태가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각도가 변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상에서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요. 실제 그 길이값을 입력을 해서 그리실 수도 있어요. 11,300을 입력해서 엔터를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해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엘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완료를 하고 싶으시면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쪽에서 설정한 옵셋 값에 따라서 배치를 했는데요. Z축으로도 덕트의 방향을 꺾고 싶으시다면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작업면이 있습니다. 작업 기준면이 있는데, 키보드에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아래 위 방향으로 덕트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평행하게 그리시고 싶으면 위쪽 화살표를 한번더 눌러서 작업 기준면을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형태에서 원형으로 가실 때도 이쪽에서 원형을 클릭해 주시고 직경을 드랍다운 버튼에서 선택해 주시고 그냥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덕트를 드로잉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덕트 옆쪽으로 추가로 이제 만드실 때도 드로우 덕트 선택하시고요.
이쪽은 500에 500짜리로 하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위치에서 그냥 클릭해서 이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추가로 덕트를 확장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방법이 덕트를 그냥 다이렉트로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덕트를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로선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콘에 보시면 덕트 루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바닥에서부터 띄울 높이 설정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덕트의 경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덕트 측면에도 이런 식으로 추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로선 말단부에 풍량을 입력합니다. 에어볼륨이라는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이쪽에 이제 말단 부분에 풍량을 입력을 할 건데,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다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이 되시면 엔터 키를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고요. 풍량 값을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0으로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풍량 값이 텍스트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풍량값을 고려해서 덕트의 크기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덕트 사이즈 컬큘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주 덕트 경로선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 주시고요. 아래쪽에 정화법과 등속법 중큰 사이즈 반영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서 큰 쪽의 사이즈를 반영을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면 각각의 풍량별로 덕트 사이즈가 계산이 돼서 이쪽에 보시면 텍스트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쪽이 70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요. 7535에서 총 3500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상태에서 덕트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덕트 사이즈 에디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크기 변경을 원하는 덕트를 선택을 해 주세요. 자, 엔터를 치시면 덕트의 형태하고 크기를 바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300, 200에서 250, 25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 주시면 사이즈가 변경된 것을 텍스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동으로 덕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에서 오토 드로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주 덕트 경로선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덕트선을 영역으로 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시면 좀 전에 이제 계산됐던 덕트 크기 사이즈대로 자동으로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플렉서블 덕트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덕트하고 디퓨저가 있는데요. 이쪽을 플렉서블 덕트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블 덕트 클릭해 주시고요. 자, 덕트 선택하시고 디퓨저 선택을 해 주시면
플렉서블 덕트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표기되어 있는 반경만큼에서 자동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라인을 먼저 한번 찍어 주시고 디퓨저에 연결해 주시면 경로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클로즈를 눌러서 종료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덕트 액세서리를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에서 덕트 액세서리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고 뭐 캔버스, 댐퍼, 그 다음에 뭐 소음기 심볼 이렇게 있어요. 자, 댐퍼를 클릭하고요. 세 번째 있는 댐퍼를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덕트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위치가 잡히게 되고요. 크기도 덕트 크기에 맞춰서 배치가 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이쪽 부분은 쉽게 인식이 되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은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형을, 덕트의 선형을 인식을 해야 쉽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엑스레이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엑스레이를 켜주시면 덕트 안쪽에 이렇게 선형이 다 투영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쉽게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인식률이 훨씬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덕트의 크기에 맞게 댐퍼가 설치가 됩니다. 자, 상위 폴더로 가서 소음기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소음기 클릭하시고 아까처럼 엑스레이를 켠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소음기를 쉽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한 소음기 같은 경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다이내믹 컴포넌트에서 컴포넌트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길이 값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지금 1200으로 되어 있는데 600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300 엔터. 1200 엔터에서 배치를 한 상태에서 길이 값을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상위 폴더로 가서 심볼을 보겠습니다. 심볼을 보면 그 각형 덕트하고 원형 덕트에 대해서 이제 흐름에 대한 화살표를 표기하는 액세서리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각형 덕트니까요. 자, 해당 아이콘 클릭하시고 덕트 선형상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잘 안 잡히시면 아까처럼 엑스레이를 켜시면 좀 더 인식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원래 보였던 크기보다는 작게 덕트 크기에 맞게 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쉽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화살표 같은 경우에도 다이내믹 컴포넌트 옵션에서 옵션 값을 설정을 다시 해주실 수가 있어요. 뭐 화살표의 색상도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배치되는 방향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면 하단에 배치가 될 거고요. 업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위쪽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터닝 베인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드로우 덕트 베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덕트와 덕트 사이를 클릭해서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될수 있고요. 엘보우 같은 경우에도 해당 아이콘 클릭하셔서 클릭해주면 덕트 사이를 엘보우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가 실제로 떨어져 있더라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거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거라는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목록에서 원하시는 행거 선택하시고, 행거가 이제 바닥에서부터의 높이, 이거는 덕트랑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거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행거가 자동으로 배치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행거가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행거도 다이내믹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거의 높이나 이쪽 앵커의 길이 같은 것들도 다 이쪽에서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덕트 자르기와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옆쪽에 덕트를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아이콘 보시면 싱글 덕트 트림 익스텐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해당 아이콘 클릭하시고 이 덕트하고 붙일 덕트를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쪽이 먼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선택한 것이 이렇게 와서 달라붙게 되고요. 자, 그리고 덕트 라벨을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에 보시면 덕트 파이프 라벨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덕트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면서 라벨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량 산출이 있습니다. 빌오브 머티리얼즈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물량 산출을 원하는 덕트를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CSV 파일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CSV 파일을 열게 되면 두 가지 파일이 생기는데요. 파일명 언더바 1 CSV하고 2 CSV 두 개가 생깁니다. 자, 1 같은 경우에는 원시 물량이 되고요. 2 같은 경우에는 합계 물량이 나옵니다. 이쪽이 합계 물량이고요. 이쪽이 원시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한 덕트의 물량을 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